좀 이상해서 보육원 원장님한테 확인했었는데요. 수호박 보육원 입소카드 봤는데 거기 특이사항에 열쇠 목걸이랑 조혜라라고 쓰여진 네임카드 있었어요. 야, 부회장 말해보라. 지금 또 우리 여임이 한 말이 전부 맞네. 조관장이래 수호 내다 번졌다는 거 노래 알고 있었네. 작은 아버지. 부회장. 아, 죄송합니다. 그건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길을 쓰고 수호 찾는 걸 방해했던 거고요. 할머니, 임자. 안 되겠어요. 할머니 우선 방으로 모셔야겠어요. 아유, 아유, 아유. 수호야, 미안하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경 애미가 그런 험한 짓을. 그래 놓고서 평생 옆에서 그렇게 시침을 떼고. 아니에요.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. 잘못은 조혜라 관장이 했는데 용서도 그 여자가 구하고 벌도 조혜라 그 여자가 받아야죠. 맞아요.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피해자시잖아요. 맞손주인 수호 씨 잃어버리고 평생 마음고생하시고요. 오선세, 고마워. 우리 수호한테 못 준 사람 우리 대신 마음껏 줘서 우리 수호 아유, 이게 부담스러워서 고마워. 죄송합니다. 그 사람 자기가 수호 버린 거 말하면 죽겠다고 난리치는 통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고백.